자, 이번 강좌는 가정법 중에 I wish하고 as if 두 개. 요게 삼천중학교에 프린트에 있는 거야. 자, 수업을 해봅시다, 한번. 자, I wish 가정법. I wish는 무조건 얘는 100% 가정법이야. 자, 우선 요거 하나 외우고, 100% 가정법이야. 그래서, I wish 다음에, 뒤에 주어 다음엔, 동사 과거 아니면, 헤드 PP만 오는 거야. 다른 거 오면 안 돼. 자, I wish 뒤에 주어 뒤에 현재가 올 수는 없어. 다시 한번. 여기에 뭐는 못 온다고? 현재는 안 온다, 절대. 자, 그러면, 언제는 동사가고, 언제 헤드 PP냐? 자, 우리가 가정법에서, 동사가 과거면 시제가 현재라겠지. 그래서 얘는 시제가 현재일 때는 동사 과거를 쓰는 거고 시제가 과거일 때는 헤드 PP를 써야 돼. 그래서 해석이 동사가 과거 있으면 현재로 하는 거야.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는 과거니까 뭐뭐였다면 좋을 텐데지. 자, 이 문제를 낼 때, 그러면 문제는 낼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이 시제가 맞는지, 이 시제가 맞는지, 시제에 대한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시제에 대한 힌트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그 안에 있는 시제 힌트를 보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I wish I were rich than. 자, 여기에 이 문장에서 시제 힌트는 than이고, I wish I were rich now. 이때의 힌트는 여기지. 이 대는 우리말로 그때잖아. 그때면 시제가 뭐야? 과거지. 그치? 과거잖아. 그러면 이게 과거를 쓰면 이게 시제가 현재라겠잖아. 여기는 과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일 때는 뭐를 쓴다겠어? 헤드 PP니까 I have been rich지. 그래서 I wish I have been rich then. 내가 그때 부자였다면 좋을 텐데. 부자였다면 좋았을 텐데. 자, 밑에는 I wish I were rich now. 내가 지금 부자라면 좋을 텐데 얘는 시제가 뭐라고? 현재. 자, 오케이. 시제가 이렇게 과거일 때는 헤드 PP, 시제가 현재일 때는 만약에 이거야. 만약에 시제 힌트가 없을 수가 있잖아. 힌트가 없으면 아무거나 맞겠지. 워드 맞고 헤드 빈도 맞는 거야.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as if 가정법. as if는 as though랑 똑같아. 자, as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얘는 가정법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에 문제는 우선 가정법이니까 다 가정법이라고 생각하고 동사 과거나 헤드 PP다 라고 외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as if 뒤에는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나 헤드 PP다. 자, 가정법에서 동사 과거는 시제가 뭐라고? 그렇지, 현재. 헤드 PP는 시제가 뭐라고? 그렇지, 과거. 이렇게. 자, 해석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얘는 시제가 뭐겠어? 과거겠지. 그럼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이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양쪽에. 자, 그럼 얘도 문제를 내려면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시제 힌트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시제 힌트가 없잖아? 그러면 과거도 되고 헤드 PP도 둘 다 되는 거야. 자, 오케이, 이해됐지? 시제 힌트가 없으면 둘 다 되지만 문제일 때는 시제 힌트가 있을 것이다. 자, 첫 번째 예문. He talks as if he were rich. 자, 그는 말한다. As if 주어 동사 과거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시제가 뭐라겠지? 현재. 마치 그가 부자인 것처럼 말한다. 얘는 맞지. 시제 힌트가 따로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뭐로 돼도 맞, 헤드빈으로도 맞는 거지. 이렇게. He talks as if he had been rich. 그가 부자였던 것처럼 말한다. 둘 다 맞아. 자, 근데 밑에는 시제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When young. 어렸을 때니까 시제가 뭐야? 그렇지, 과거지. 그러면 he talks as if he were가 틀렸지. 얘는 시제가 현재가 되는 거니까 얘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게 헤드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시제 힌트가 있을 때는 현재하고 과거를 정확히 맞췄어야 돼. 물론 없을 때는 둘 다 되긴 하지만 여기는 헤드빈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 이해됐습니까?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니? He talks, 그는 말한다. As if he had been rich when young. 마치 그가 어렸을 때 부자였던 것처럼. 자, 필기해놓고, 자, 시험 준비하시고, 자, 암기. 그래서 시험 봅니다. 자, 멈춤 누르고 필기하십시오.
자, 이상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